저절로 굴러들어온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일 밤의 대박 쇼. 생방송 퀴즈쇼 전화위복의 조혜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김현기 씨. 네. 김현기 씨 생각지도 않게 횡재가 들어온 적 있으세요? 아, 얼마 전에 말이죠. 예, 예. 어머니께서 밤에 네. 이 배가 드시고 싶으시대요. 예.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배를 사러 갔어요. 이렇게 큰 마트 있죠. 갔는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 메론 있죠. 네. 그 5,000원짜리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1,000원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딱 갔는데 물어 터져가지고. 메론이 아니라 메론즙이 됐더라고요. 예. 참 나쁜 아들이네요. 배 사오라 그랬는데 메론을 사오니 야 메론이다 이씨. 야 오랜만에 야 오랜만에 예. 듣는 개그. 어 야, 그렇죠. 이런 개그가 예, 말이죠. 시원하죠. 화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웃겨요. 예예. 예. 예. 저희 남편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네네. 요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얘기로 화제가 되잖아요. 아 요즘 많이 되고 있죠. 미국의 한 남자가 네.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오 그래. 알거지가 됐대요. 아니 왜요? 윌리엄 포스트라는 사람인데요. 네. 그 200억이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돈을 받기 전에 그 소송이 막 아 소송 걸어가지고 예,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네.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네. 복권이 보류가 됐대요. 네. 결국 이 남자는 그 복권을 싸게 팔아버리고 아. 지금은 연금으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산다 그래요. 아. 예. 아, 정말 200억이라는 돈이 정말 아쉽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 어떤 동네에서 굉장히 착하신 착한 분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35억에 당첨이 됐잖아요. 정말 이 그분이 뭐 꿈을 꾸셨는데 4자가 7개가 맞는 꿈을 꿔가지고 4자 하면 흔히 안 좋은 숫자인데 그죠? 그거를 깬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 4가 7개 있어서 그게 좋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방송 퀴즈쇼 전화위복도 네. 답이 4번일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횡재를 바라지 않고 네. 정정당당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문제를 맞추시고 네. 그리고 상품을 받아가시는 그런 프로입니다. 예. 그런 프로예요? 네. 물러터진 메론이나 그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상품만을 골라서 예.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난 퀴즈와 푸짐한 상품을 네. 가지고 전화위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쯤에서 꼭 외쳐야 될 게 있습니다. 뭘요? 전화번호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럴까요? 자, 예. 다 같이 060-0805입니다. 그리고 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요. 네. 코미디센터.co.kr로 접속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광고, 커머셜을 보고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딴 데 놀리지 마세요. 네. 이따 봐요. 여러분, 메로. 전화위복입니다. 이제부터 네.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하고 저희가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힌트를 주는 네. 퀴즈 프리걸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우리 힌트걸들 소개할까요? 먼저 라라부터 소개합니다. 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네, 오늘의 전화위복이 또 도착했네요. 네. 네, 저희가요 정말 재밌는 힌트 많이 준비했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주입니다. 요새 날씨가 계속 우울해요. 되게 우울해서 저도 이렇게 우울하게 여기 왔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요. 기분 푸시고 업하시고요. 문제 많이 푸셔가지고 상품 꼭 타가세요. 네. 여러분 반대기장의 강진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정답입니다. 오늘 제가 엄청난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진선미 씨. 오늘 같은 밤 무엇을 자, 시간 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계속하시죠. 아, 예. 네. 오늘 같은 밤 네. 무엇을 할까? 뭐래? 전화위복 봐! 아, 감사합니다.
항상 뭘 준비하는 갈매기 자매. 그러니까요. 보고 있으면요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아요. 네, 퀴즈 그러니까 프로의 개그 콘서트까지. 한편의 꽁트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그 프로를 참여하시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참여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죠. 참여 방법은 굉장히 네. 간단합니다. 먼저 0600-0085의 전화번호 누르시고요. 예.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누르시고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입력을 하시면 두 번 다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매 라운드마다 네. 틀리셨더라도 네. 재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라운드마다 상품이 틀리고 그렇죠. 그리고 뽑는 것도 틀립니다. 그리고 예. 카운트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예.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퀴즈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아, 퀴즈 진행이요? 예, 예. 매 라운드가 5라운드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4문제씩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1라운드는 말이죠. 일반 상식으로 되어 있고요. 2라운드는 드라마 연예 스포츠요. 예. 그다음에 3라운드. 저 앞에 써 있는데도 모르시네요. 예. 2라운드 연예 스포츠 예, 작가분이 예. 가리셨어요 살짝 예. 3라운드가 드라마 영화고요 4라운드가 대중가요 음악 5라운드 이번에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강을 기원하는 뜻에서 예. 월드컵을 잡아라가 되겠습니다 아 월드컵을 잡아라 월드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편하게 예. 맞출 수가 MC가 있습니다. 문제를 내면요 4명의 힌트거리 힌트를 드립니다 네. 그걸 듣고 네.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상품이, 푸짐한 상품 준비되어 있죠 예. 먼저 화장품 3종 세트 5개를 드리고요 예. 전국 유명 콘도 3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만원 백화점 상품권 2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2장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1장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메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 자, 생방송 퀴즈쇼 전화위보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하고요. 아주 스피드하게, 네. 스피드하게.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청객들이 매 라운드마다 어떤 오셨어요. 액션을 그러니까요. 짜갖고 왔다고. 네. 예. 저 주차장 앞에서 네. 그 어두운 데서 막, 네. 야,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시려던데. 예.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 쟤네 밤에 체조하나 이랬을 거예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어느 방청객을 예. 둘러봐도 우리 예, 예. 방청객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와서 짜는 분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 방송국이 마음 같아서는, 또 예, 예. 마음 같아서는 정말 돈을 더블로 드리고 싶어요. 예. 내 것도 없어. 내 것도 없어. 예. 하여튼 열심히 해주셨고요. 네. 저희 카메라 감독님 부탁인데 저희 우리 방청객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1라운드부터 외치겠습니다. 네. 예, 긴장해주시고요. 자, 제 1라운드 일반상식 화이팅! 야! 와! 이게 뭡니까? 야, 저는요. 아까 아이디어 회의한 건 뭡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만 이기러라가지고 화이팅! 네. 예. 마치 말이죠. 예. 그 예전에 이서부와 우리가 다 아는 늑대가 나타났다. 네? 혼자 딱 서가지고. 예. 여튼간에 뭐 야. 혼자 잘해주셨어요.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예. 네. 자 좋습니다. 화이팅을 네. 외치면서 네? 1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네. 방청객들 좀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예. 자, 1라운드 상품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화장품 3종 세트 2개가 걸려있고요. 5만원 백화점 상품권 1장이 걸려있습니다. 자, 네 문제를 다 맞추신 분에 한해서 네. 추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 다 입력하셨어요. 네. 어머, 이제 들어오셨다고요? 아유, 참 세상에. 여기는 생방송 퀴즈쇼 전화위복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혜련이고요. 이 사람은 네. 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실 필요 없고요. 네. 예. 왜요? 아니, 그래도 아유, 멋지게. 아니, 그냥 너무 남편분 멋지죠. 이름이랑 똑같은데. 예, 예, 예. 예. 아, 배용준이에요. 0600-0852로 신청을 하시면 알았어요, 됩니다. 알았어요, 배용만이에요. 자, 자, 1라운드 첫 번째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로 옐로우 페이지란 우리나라 말로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아, 옐로우 페이지. 예, 먼저 라라부터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옐로우 페이지, 바로 이 재활용 화장지죠. 예, 아시죠? 예, 제 이름이 뭐예요? 라라예요. 예, 네? 라라 화장지도 있듯이 제 화장지에 대해서는 진짜 박사거든요. 예, 저희 집이 구두쇠인 거 정말 다들 아시죠? 예, 우리 집에서는 진짜 이것만 써요. 재활용 아니, 화장지. 그쪽이 구두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누누이 몇 번씩 말씀드렸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훨씬 오늘 의상도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네, 예. 맞춰가지고 훨씬 잘 닦여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쭈쭈. 네, 답은 2번 성인 잡지입니다. 제 친구들이요 이걸 정기 구독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친구한테 500원 주고 빌렸어요. 오, 좋은 친구들을 드셨네요. 네. 이게 바로 옐로우 페이지예요. 아니 제 사진이 왜 거기 나와 있죠?
잠깐만, 잠깐만 좀 보시겠어요? 네, 왜 이러시죠? 저번에 본 거예요. 저번에 본 거예요. 네. 자, 아, 방송 그래. 끝나고 보시고요. 네. 어, 옐로우 페이지는 성인 잡지다. 성인 잡지다. 네. 자, 다음 네. 방진주 씨. 자, 옐로우 페이지는 바로 전화번호부입니다. 그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 전화번호 보면 다 노란색이죠, 종이가. 이게 누런색인데요. 이게 지금 좀 오래돼 갖고 색깔이 바래서 이래요. 그래요? 이게 세계 각국엔 다 노란색이에요, 여기 안에 알짱이. 그래요? 예, 제가 다 세계 여행을 취미로 하다 보니까 네? 각국의 전화번호부를 제가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네. 저번에 근데 우간다 갔더니 거기는 하얀색이던데요? 우간다도 전화가 있나 보죠? 아, 그럼요? 좋아요. 그러면 네. 방진주 씨 취미가 세계 여행이라고 했는데 네. 프랑스의 유명한 그 공항 이름이 뭐죠? 아, 프라드로보리 공항이. 아, 아, 맞아요. 기억이 네, 좀 잘, 나는 잘 아시네요. 네. 자, 다음 진성미 씨. 예. 정답은 4번 옐로 카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옐로 카드라고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Hey girl. 옐로 페이지. 오 마이 갓드. 사람이 말이죠. 아유 정말. 네? 옷도 빨간 거 두 개 똑같이 입고 와가지고. 퀴즈도 풀고 꽁트도 네. 보고 정말 재밌어요. 예. 자 좋습니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네. 여기는 생방송 퀴즈쇼 전화 이북이고요. 네. 아, 지금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운트 네. 끝나기 전까지 네. 정답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카운트. 아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죠? 카운트. 예 됐습니다. 아, 네. 예. 자, 첫 번째는 화면에 네. 표시를 안 하고 있네요. 네. 예. 그래도 위에, 뭐 지금 예, 네. 위에서 뭐 하는 거니까 저희는 뭐 알 네. 방법이 없습니다. 예. 다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자, 좋습니다. 살다 보면 예. 실수할 때도 있죠. 어디가 정답인지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부. 예. 전화번호부. 네. 네. 근데 방진주 씨 정말 그 세 개의 그 전화번호부 전부 다 노란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본 나라는 다 노란색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가본 나라가 그러니까 전주하고 경주하고 제주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두 번째 문제 네.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는 네? 고래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조류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알아보죠. 조류. 예. 네. 제가 본 것 중에 하늘을 나는 가장 큰 것은 익룡이었는데요. 예. 익룡? 예, 맞아요. 네. 예. 더 큰 거 있어요? 예, 없습니다. 예. 익룡이란 이름도요. 익룡이 지금도 날아다니나요? 가끔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 언제 봤어요? 어릴 때 봤는데 생각은 잘 안 나요. 생각은 안 나고? 잘 안 나타나요. 예. 못 보죠, 그래서. 거짓말이니까 안 나겠죠. 자, 다음 주주. 네. 네, 답은 2번 닭입니다. 가장 작은 조류가요, 달걀이에요, 계란. 그 다음이 병아리예요. 네. 그 다음이 영게예요. 네. 가장 큰 게 닭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조류는 닭. 아. 네. 닭이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방진주 씨. 네. 정답은 3번 배트맨입니다. 왜냐면, 하늘을 나는 것 중에서 날개가 가장 큰 게 배트맨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거? 배트맨!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정답은 확실히 배트맨이 맞아요. 확실해요. 이럴 때 방진주 씨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뭐라고요? Bad girl. 비슷했죠? 아, 예. 자, 자, 4번 우리 진선미 씨. 예, 4번 타조입니다. 높이 2.4m, 몸무게 155kg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조류에 속합니다. 타조입니다. 예. 네. 오늘 허리 안 굽었네요. 네. 참고로 진선미 씨는 거짓말을 할 때 네. 등이 약간 이게 구부러지면서 앞으로 소리 그렇죠. 나옵니다. 네. 예, 소리 말이 길어지죠. 액션이 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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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이거를 네. 힌트 삼아 네. 지금부터 전화를 계속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운트 들어갈까요? 예. 카운트 끝나기 전에 전화번호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전화번호가 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정답을 바꿀 수가, 정답을 있죠. 바꿀 수가 네. 있죠. 예. 자, 많은 분들이 타조의 정답을 많이 주셨는데 예.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4번 타조입니다. 네. 타조. 하지만 진선미 씨가 또 정답을 얘기한다는 보장은 없죠. 아, 예, 그럼요. 골고루 나눠주기 때문에 네. 예, 방진주 씨가 한번 얘기했고 진선미 씨가 얘기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두 분이 안 할 수도 있네요. 아유, 좋습니다.
그게 또 힌트가 됐어. 예, 그렇습니다. 야, 예. 또 힌트가 아니, 또 첫 번째 라운드는 네. 몸 푸는 문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3번, 4번은 거의 답이 아닐 수 있죠? 예, 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네, 주시죠. 절찬리 판매 중에서 절찬리는 무슨 뜻일까요? 아, 절찬리. 예. 3번, 4번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라라부터. 라라부터. 예, 끝없이란 말인데요. 예, 무제한 연장 판매. 예, 계속 파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끝도 없이 계속 아, 절찬리. 끝없이 판다. 예, 끝도 네. 없이. 자, 2번 우리 주주. 네, 답은 2번 많은 칭찬을 받으며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으면서요.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많이 팔리는 물건을 절찬리 판매하는 거라고. 아, 예. 그러면 이름을 바꿔도 되겠네요. 많은 칭찬을 받으며 판매 너무 중 너무 길으니까. 아,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3번 방진주 씨. 네. 정답은 3번 지명입니다. 그게 저 경기도 양수리 아시죠? 그 바로 옆 동네가 절찬리입니다. 거기 제 친한 친구가 거기 살고 있어서 제가 확실히 답을 알고 있거든요. 예. 정답은 3번.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 파는 거예요? 예, 그 거기서만 모조리 다 팔죠. 예. 그러면 거기 동사무소가 절찬리 동사무소. 절찬리 1동 동사무소인가? 예. 네. 자, 그래, 4번. 알겠습니다. 예, 절에서 파는 물건입니다. 절에서 파는 물건, 절찬리. 이 외국에서 팔면 외찬니, 나라에서 팔면 날찬니. 등 굽어진다, 등 네. 굽어진다. 손 쭉쭉 나온다, 손. 예. 손 쭉쭉 나와. 자, 좋습니다. 네. 지금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네. 과연 정답 뭘지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자, 4, 정답 끝까지 바꿀 수가 2, 있습니다. 1,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예. 끝없이의 전화를 많이 주셨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라라가 예. 정답인지 과연. 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시죠. 예, 2번입니다. 2번이죠. 많은 칭찬을 받으면데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잠시 헷갈리신 것 같아요. 다섯 분만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제가 웃으면서 예, 예. 많은 칭찬을 받으며 판매 중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김영기 씨가 신용이 없나 봐요. 아이고. 어떡하지 신용 가야겠네. 아니 그게 또 네. 저희 여러분한테 네. 함정을 주는 걸 수도 네. 있어요. 그죠? 뭐가 그저야 신용이 없다는 거 아유 진짜. 아이고 네. 또 그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네, 네, 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능지수로 측정하는 IQ와는 질이 다른 지능으로 감성지수를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성지수. 이거 CF에도 본 것 같아요. 먼 큐. 그렇죠. 예. 예. 자, 라라. 라라. 예. 바로 EQ인데요. 이모셔널 쿼션트. 예, 그 글자의 약자입니다. 예, EQ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정서적인 네. 지성이라고요. 바로 예. 이게 감성지수. 아, 정말. 와, 우리 힌트걸들 점점 날이 갈수록 그죠? 똑똑해지고 있어요. 네. 저렇게 어려운 용어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주. 주주. 네, 답은 2번 TQ입니다. TQ의 약자는요, thank you예요.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고맙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오케이, okay, thank you. 네, 네. 자, 다음 3번 방진주 씨 영어 나왔는데 잘할 수 있어요. 영어 나오면 이분은 당황해 하거든요. 자, 정답은 3번 HQ입니다. 예. 이게 한 큐의 약자인데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뜻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구장을 하시는데 항상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 방진주 씨는 방송에서 주로 주위 사람들을 많이 예.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야, 예. 그러면 이제 예. 어머니께서 애한테 야, 인생은 한 큐야! 한 큐라고! 아, 이렇게. 예. 야. 한 큐. 자, 다음 진성리 씨. 예, FQ. 펑큐, 편이 뭡니까 영어로? 재밌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은 황큐, 펑큐가 높다 이러면 아, 쟤 좀 웃기는 애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 황큐 높다? 웃기는 애구나 내가! 내가 웃기는 애구나! 아이고. 네, 여기에서 빠져있는데 진선미 씨는 JQ가 발달돼 있을 것 같아요. 왜요? JQ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잔머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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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네. 주고 계신데요. 네. 예. TQ와 FQ에는 아무도 전화를 안 주시네요. 예. 자. 자, 이렇게 해서 EQ에 네.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EQ. 네. 자, 과연 정답 뭘지 보겠습니다. 정답은? 그렇습니다. 예, EQ입니다. 네.
근데 오늘 1라운드 세 번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나 봐요. 그죠? 그래서 네. 다섯 분이 맞춰주셔서 지금 상품을 받으신 분이 좁혀졌어요. 네. 예, 먼저 화장품 3종 세트 두 개를 추첨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은 어느 분이 될지. 예. 네. 어느 분이 될까요? 예. 위에서 또 안 내려주시네요. 어, 내려주셨네. 네. 5150. 0972.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5만원 백화점 상품권 한 장 추첨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분이 될지. 1567. 네, 축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1라운드는 몸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요. 예, 5라운드까지 있으니까 지금부터 네.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2라운드 본격적으로 네. 시작할까요? 네. 2라운드는 1라운드 틀리신 분도 다시 재도전하실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다시. 예, 예, 자, 2라운드 외칠 테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방청객들. 네. 자, 제 2라운드 연애 스포츠. 아니 근데 예. 어, 자 다시 한번 네, 잠깐만요. 예. 이 구분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예예. 예. 뭐 농구도 하고 예. 축구도 하고 자. 자 다시 한번. 자 일어나시죠. 예? 다섯 분. 자 시. 자 연애 스포츠. 예. 자 헷갈립니다. 자 앉아 주시고요. 예. 어 정말. 정말 성의는 감사하는데 네. 아, 다음 주부터는 짜오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분은 뭐였죠? 이게? 탁구. 아, 예. 탁구였어요? 예, 마이크가 없어서 소리는 안 들렸는데 혼자 뭐 이렇게 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2라운드에서는요, 예. 화장품 3종 세트 2개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5만 원 백화점 상품권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네.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600-0852로 전화를 네.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연애 스포츠. 드라마 나쁜 여자들로 가수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가수에서. 아, 하시는 분들이신데 네. 먼저 라라부터. 사랑이 야속하더라. 나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예, 네, 하춘아 씨 아시죠? 예, 이분이 나오셨는데요. 바로 못된 사채업자로 출연하셔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요? 하춘아 씨가요? 혹시 네. 저 김영철 씨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주주. 네. 약속해줘. 네, 옥지원 씨가 나오시는데요. 옥지원 씨가 이 드라마에서 음목걸이 파짱으로 나오세요. 아, 네. 아 그래요? 혹시 조혜련 씨를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 아니, 근데 요즘은 차이가 납니다. 저는 배가 나왔거든요. 아, 예. 근데 얼굴은 아직도 이쁘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생겨 보여, 갑자기? 자, 다음 방진주 씨. 정답은 3번 방진주입니다. 자, 다음 4번 진성우 씨. 예. 4번? 네. 4번 정답은 성률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핑크 멤버들이. 자, 저희한테 카메라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진성미 씨는요, 네. 정답을 얘기하실 땐 더 네.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꼭 합니다. 그렇죠. 예. 등이 빳빳하게 굽고, 네. 특히 좋습니다. 또 우리 방진주 씨는 영어 나오면 헤매고, 네. 예. 여러 가지 그 특징이 네.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네. 3번 우리 방진주 씨, 거기에서 만약에, 아니, 어떤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아, 제가요? 네. 공주병에 걸린 거. 아,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성유리 씨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아우, 아까 1라운드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그렇습니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네. 들어오신 분들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약주 한잔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정답 뭘지 네. 보겠습니다. 정답은? 그렇습니다. 예, 성유리 씨. 씨도 나오고, 네. 예, 성유리 씨도 나오고, 네. 예, 박솔미 씨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도전하시는 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 홍보 대사 중 그 예. 분야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라라부터 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장나라 순진무구 홍보 대사. 예, 얼마 전에 명랑소녀 성공기? 그 드라마에서 네? 정말 귀엽고 명랑한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너무 귀여운 나머지 순진무구 홍보대사 위촉됐다고 합니다. 아~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순진무구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홍보대사를 한다? 그렇지. 그래요. 자, 두 번째. 네, 2번 베이비복스 조폭 활성화 홍보대사. 네.
조제 폭력배들 사이에서요 눈빛이 가장 멋진 가수로 뽑혔어요. 근데 베이비복스가 안 한다고 했더라고요. 아, 뽑힌 건 뽑힌 거니까. 네. 네. 지금 정답을 베이비복스로 눌렀다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방진주 씨. 정답은 3번 김은국 2002 한일 월드컵 홍보대사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도 되게 바쁘게 활동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정답 3번입니다. 네. 방진주 씨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홍보대사를 하면 네. 파마협회 홍보대사를 하시고 머리가 이렇게 슥슥슥 된 게. 네. 자, 다음 진선미 씨. 예, 네. 4번 김현주입니다. 국물이 개운해요. 할 때 입술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두입연이라고 두터운 입술 연맹 회장님이 조혜련 씨고 부회장이 접니다. 저희 그 저 회장님과 부회장이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해서 누구를 홍보대사로 줄까? 저기요. 네? 전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아, 저 네.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아, 또 왜 그러세요 또? 다이어트 비디오 홍보대사입니다. 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 자, 지금 전화를 계속 주고 계신데 네. 정답을 지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꿀 예. 수가 있죠. 예, 네. 지금 이렇게 카운트다운 설명을 듣고 네. 예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까지 예, 예. 자, 지금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자, 4번에 전화를 좀 주셨는데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김은국 씨로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주 씨한테도 21분이 전화를 네. 주셨는데 진선미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니요, 맞습니다. 제가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 정답 더 고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예. 자, 자, 정답이라고 하면서 등을 네. 확 굽었는데요. 자, 과연 정답은 뭔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국 씨입니다. 네. 예.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병현 선수가 속해 있는 구단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구단 이름. 자, 먼저 라라부터. 예.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인데요. 네. 예. 이 구단에서 김병현 씨가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네. 신문에서 봤어요. 예. 이 김병현 씨의 마구가 그 메이저리그의 8대 명품에 선정됐다고 하네요. 정말 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 자, 다음 주주. 네, 답은 2번 텍사스 베이컨스입니다. 제가 사실 맨날 스포츠 신문을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김병현 씨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왜 여기로 갔냐 그러니까 나는 치킨과 베이컨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네, 확실해요, 2번. 그래서 텍사스 베이컨스다. 네. 아, 네. 자, 좋습니다. 다음 3번. 정답은 3번 애리조나 뭐? 애리조나 카운보이스입니다. 예. 애리조나.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에 서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듬고 그랬는데 애리조나라는 그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카우보이스라는 그 구단이 있어요. 네. 거기 지금 거기서 열심히 지금 영어로 있어요. 하실 때는요. 네. 헤매실 때라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애리조나 what 카우보이스 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4번. 예, 4번 뉴욕 양아스입니다. 뉴욕으로 가셨어요. 양아스. 예. 김병현 씨가 뉴욕으로 네. 가셨어요. 그래서 블루클린 브릿지에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네. 센트럴 파크에 가서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제가 늘 가서 봅니다. 어디라고요? 브루클린? 네? 브루클린 브릿지. 브릿지요? 제 친구거든요. 브루클린 브릿지? 브릿지, 예, 예. 다리요? 다리? 다리, 예, 브릿지. 아니요, 브릿지. 브릿지. 예. 브릿지.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번에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에 관한 문제는요 네. 주로 3번, 4번에 정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답이라도 잘 예. 발음을 못하시니까 예, 예. 정답이 아닌 경우처럼 들을 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또 참고로 하시면 저희 프로의 특성을 또 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정답 뭘지 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마구가 메이저리그 8대 명품으로 뽑혔다고 하죠. 네. 예. 자, 그러면 2라운드 네.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도의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종목이 많이 있는데. 예. 자, 라라부터. 예.
단식과 복식이 있죠. 아, 예. 제 친구가 어릴 때 역도부 선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네. 친구가 학교 마침 항상 저한테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 같이 하면은 복식, 혼자 하면 단식. 오. 네. 예. 그럼 역도 할 때 같이도 이렇게 찍는 네, 이렇게 거예요? 둘이 나눠가지고 하나, 이렇게 아, 같이. 그래요? 협동심이 뭐. 필요해요. 거, 아, 네. 라라는 거짓말 할 때 네. 티가 나는데 네. 거울 보고 연습 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예, 네? 열심히는 하는데 티는 조금 나죠. 안 나는데 하나도 안 나죠. 예, 그러면은 지금 나는데. 거짓말 한 거예요?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진실을 얘기한 거죠. 아, 그래. 티나. 아유. 자, 다음 주주. 네. 네. 답은 2번 용상과 인상입니다. 그 어떠냐면요, 제가 포즈를 보여드릴게요. 용상은요 일단 이렇게 딱 들어갔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드는 게 용상이고요. 네. 인상은 이렇게 딱 들어갔고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딱 드는 게 인상이에요. 그 무거운 아. 걸 들고 펄쩍펄쩍 뛸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들지 않았기 때문에 뛸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럼요. 자, 다음. 네, 3번 우리 방진주 씨. 정답은 바로 3번 안심과 등심입니다. 이 역도를 앞으로 이렇게 들면 안심이고요. 예. 역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면 이게 등심이 되는 거죠. 등심이에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 네. 안심 경기를 하는데 네? 등심을 먹고 경기에 출전하면 이게 탈락이 돼요. 아, 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네. 안창살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창살. 아, 걔는 가벼운 거잖아요, 이렇게. 아, 헬스장에서 많이 사용하죠. 아, 그래서 안창살은 이렇게 든다. 예. 아, 그래요? 우리 그 진선미 씨는 등심을 많이 드시나 봐요. 네. 네. 그래요. 진선미 씨 한번 정답 네. 얘기해 볼까요? 예, 4번 자유곡과 지정곡입니다. 아. 이 뒤에 곡이 붙지 않습니까? 이 네. 곡이 뭐냐? 듣기 역기를 딱 들면 하고 신음 소리가 나요. 네. 이걸 딱 듣고 예. 아 저걸 곡으로 만들자. 네. 그래서 이 역기를 들 때 자유롭게 곡을 해라. 자유곡. 지정에서 두 번만 해라. 지정곡. 이래서 답은 4번 자유곡과 지정곡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카운트다운 들어왔는데 저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안심과 등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안심과 등심도 나왔고 네. 자유곡, 지정곡도 나왔지만 네. 전혀 미동이 없는 우리 네. 대단한 시청자 여러분이 글쎄 말입니다. 이번에 정답을 네.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네. 자, 정답 확인할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인상이 되겠죠? 예. 역도 하면 용상, 네. 인상 네. 저희 주주가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문제 연예 네. 스포츠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문제를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상품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맞추신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먼저 화장품 3종 세트 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첨하겠습니다. 네. 자, 아, 세 개로 드리네요. 아, 0377, 8837, 0421. 감사합니다. 자, 다음 5만원 백화점 상품권 네. 한 장 드리겠습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은 예. 어느 분이 될지. 16426. 네, 축하합니다. 제 4라운드. 음악과 쿵쿵따의 전공. 네. 예. 어, 그러면 우리가 쿵쿵따로 삼행시를 한번 접어볼까요? 네. 자, 시작. 쿵쿵따, 쿵쿵따, 조회령 쿵쿵따. 면. 예. 아니. 예.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 그런데 예? 그 두음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 예, 연자를. 쿵쿵따, 쿵쿵따. 예, 끝났습니다. 4라운드. 네. 아직도 네. 상품을 못 하신 분들 060-0085입니다. 네. 따따따. 자. 자, 이번 라운드는 말이죠. 네. 대중가요 및 음악 관련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 맞추신 후에는 저희가 전국 유명 콘도 스파권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까요? 네. 자, 다음 메뉴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어절시구. 저절시구. 허! 잘도 한다. 헉! 자, 쿵쿵따. 어저씨구 쿵쿵따. 자, 자, 라라부터 제대로 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어저씨구 소쩍궁, 저저씨구 소쩍궁, 잘도 한다 소쩍궁, 에헤에헤 소쩍궁. 야! 예. 자기가 이 썰렁한 분위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저씨구 소쩍궁. 네. 차라리 쿵쿵따를 선택하지 네. 그랬어요. 자, 다음 자. 주주. 네.
어쩔 수고 옹해야 어쩔 수고 옹해야 잘 도운다 옹해야. 아, 네. 옹해야다? 네, 옹해야입니다. 아, 네. 네. 자, 다음 방진주 씨. 네. 어쩔 수고 닐일이야 저절 수고 닐일이야 잘 도운다 니나노. 방진주 씨, 네? 그거는 퓨전 음악 아닌가요? 뭘 접목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운율이 안 맞는데. 예, 예. 네. 아니,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데 왜 그러세요? 자, 다음 진선미 씨. 네. 어절 시구 너 잘났다 저절 시구 너 잘났다 잘도 헌다 너 잘났다 너 잘났답니다. 네. 갑자기 랩이 됐네요. 네. 네. 자, 카운트다운 들어갈까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옹해야의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과연 정답 정답은 뭔지, 뭔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고 어쩔 수고 누군가 옹해야. 허! 네. 네. 그렇죠. 옹해야, 옹해야. 우리 주제 옹해야가 무슨 뜻이에요? 어, 잘한다고 뜻이에요. 예,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저도 사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친의 오페라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죠? 푸친이. 네. 자. 1번 나비 부인입니다. 네, 1904년에 만들어진 일본 여자와 미국 해군 장교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오페라인데요. 네. 일명 마담 버터플라이.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이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주주. 네, 답은 2번 에마 부인입니다. 아. 그 일본의 가슴 큰 여자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어. 에마 부인. 거기서 이 노래 오페라는 누가 불렀죠? 말이 불렀나요? 누가 불렀죠? 이 가슴 큰 여자가요. 아, 오, 그래. 예. 야. 자, 다음 방진주씨. 네. 방진주씨. 예. 정답은 3번 친구 부인입니다. 그 아까 여러분들 노래 다 들으셨잖아요. 네. 그 뒷부분에 나오는 노래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거예요. 친구의 부인을 사랑했네. 정확합니다. 자, 다음 진선미 씨. 예, 4번 자유 부인입니다. 이 자유 부인은 이 춘바람 난 부인 얘기인데 네. 이 방금 들었던 이 노래 누가 불렀냐? 그 남편이 돌아오라고 부인아 제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애절하지 않습니까? 빨리 잠깐만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불러 주세요. 부인 부인 돌아와. 네. 진선미 씨. 네. 그러다 부인병 걸리겠어요. 네. 네.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2, 1, 3.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인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부인을 선택해 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연 정답이 나비 부인인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904년에 만들어졌죠. 일본 여인과 미국 해군 장교의 사랑 이야기인데 네. 미스 사이공이라고 그 유명한 뮤지컬도 있잖아요. 네. 그 영화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 예. 예. 아주 감동적이죠. 네. 우리나라 미호도 다시 한번 뭐 이런 영화죠. 네. 예. 자,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자, 다음 동요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알송알 쌀이 입에 은붕구슬. 아, 어릴 적에 들었던. 네. 이건데요. 아. 그 다음 가사로 알맞는 것은 네. 무엇일까요? 빵 굳은 눈 꽃잎마다. 아, 예. 네. 자, 라라. 빵 굳은 눈 꽃잎마다 벌레들. 아. 벌레들. 정답이에요. 네. 예. 자, 벌레들. 네. 자, 주주. 빵 굳은 눈 꽃잎마다 구정물. 아. 구정물. 네. 아, 우리 방청객이 짜증이 나니까 억지로 웃네요. 네. 예. 네. 자, 다음 방진주 씨. 방 끄드는 꽃잎마다 뿡뿡뿡. 아니, 저기 꽃잎이 저기 방귀를 건드나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진선미 씨. 방 끄드는 꽃잎마다 송송송. 정답은 송송송입니다.
예. 오. 아니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네. 아니 그냥 정답이라고요. 아, 네. 아 제가 컨셉을 바꿨습니다 이제. 오. 등을 안 구부리고 네.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어 네. 그거나 그거나 똑같습니다. 예.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구정물에 두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 구정물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네. 분 같은데요. 벌레들에도 한 분이 예, 계시고. 벌레들도 계시고 네. 예, 개성 있는 분들이 전화를 주셨네요. 자, 자 과연 정답 뭘지 보겠습니다. 내롱내롱 뿔잎마다 총총 방긋듬는 꽃잎마다 송송송 그렇죠. 송송송 네. 자, 4라운드 마지막 문제 김현기 씨 주시죠. 네. 자, 모차르트의 작품 번호 앞에는 쾌일의 약자인 K가 붙는데요. 네. 이 쾌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쾌일. 네. 자, 먼저 노래 라라. 있죠? 예. 예. 악기 상호인데요. 예, 모차르트는 이 제품만 썼대요. 쾌일이라는 메이커만 썼다는데요. 예, 정말 좋습니다. 쾌일. 예. 자, 두 번째 주주. 네. 답은 2번 작품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1862년에 쾌헬이라는 사람이요. 모차르트 작품 목록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너무나 체계적이어서 나중에 작품 목록 작성법에도 그 반영이 됐었대요. 그래서 작품 목록에 나오는 작품 번호 앞에는 쾌헬의 K자가 붙습니다. 예. 정리한 사람. 자, 다음 방진주 씨. 정답은 모차르트의 애인입니다. 그 모차르트가 그 작곡할 때 하기 전에 항상 사귀던 여자친구의 이름을 쓰는 게 버릇이었대요. 그래서 예, 정답이에요. 예. 네, 자, 다음. 네, 4번 모차르트의 애칭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들 한용운 씨 같은 경우는 만해란 애칭을 쓰지 않습니까? 어, 저도 집에선 애칭이 있습니다. 스코리아, 미스 코리아라고. 제 친구, 이 친구도 애칭이 있습니다. 뚜기, 깍두기. 깍두기라고. 저기요, 부탁인데 자, 제발 방송 중에 꽁트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 저희가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힌트를 네. 좀 드리자면 어, 진선미 씨가 정답을 얘기할 때는 말이 네.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꽁트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네요. 자, 오늘 그 이 마지막 문제 정답 얘기하신 거예요, 진선미 씨? 네. 예. 아니, 예. 이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 4번의 정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예, 네. 그랬군요. 네, 엠친이 네? 머리가 쏟아졌는데요. 아, 예. 네. 아~ 예. 좋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좋습니다. 해서 어, 지금 네. 어,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바꾸실 수가 있나요? 그렇죠. 재채기를 예. 한 번 더 할까요? 예, 네. 카운트다운 동안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자, 마지막 문제 좀 어려웠나요?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말입니다. 이제 과연 정답 뭘지 보겠습니다. 네. 쾌헬. 예. 작품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애칭이 아니었는데. 애칭이 아니었죠.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좀 어려웠어요. 네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답을 네. 맞춰주셨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그래야죠. 자, 행운의 네. 주인공은 어느 분이 됐을지. 네. 먼저 전국 유명 콘도 숙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추첨하겠습니다. 아, 4852. 네, 축하합니다. 자, 다음 10만원 백화점 네. 상품권 한 분 추첨하겠습니다. 3671. 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라운드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예, 시간도 벌써 이렇게 다 흘러갔네요. 야, 12시 30분이에요. 예. 자, 5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10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네, 13일, 어제는 14일? 또 예.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정환 선수의 그 반지에 뽀뽀하는 모습. 아! 어우, 너무 멋있었어요. 사랑해, 여보. 아, 예. 어, 예. 저는요, 오. 결혼을 하면 입이 그거니까. 네, 됐습니다. 자, 네. 자, 생방송이 편집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예. 자, 네. 자, 5라운드 외쳐보겠습니다. 네. 제 5라운드 월드컵을 잡아라! 네. 예. 자, 아싸를 외쳐주셨습니다. 예. 자, 월드컵을 찾겠습니다. 네.
자, 이번 코너는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16강을 이제 2주 앞으로 남겨져 있는데 기원하는 뜻에서 이번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네.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네. 월드컵 개최를 또 우리나라가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네. 같이. 그래서 약간 알쏭달쏭한 문제도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쉬운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네.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걸고 네. 여러분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국 유명 콘도 숙박권 한 장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니까요. 네. 모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럼요. 월드컵을 네. 다. 네. 우리 멋지게 진짜 박수 응원 한번 하고 할까요? 예. 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할까요?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 좋아요. 예, 하다 보니까 네. 김영기 씨가 네. 자기가 한석규인 줄 알아요. 예. 자, 첫 번째 문제 아유, 드리겠습니다. 혼자, 네. 뻘쭘하고. 예. 네. 부자 국가대표로 네. 유명한 차범근의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부자라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우리 라라부터 힌트 주시죠. 예. 차인표 씨, 차범근 씨 아들은 바로 차인표 씨죠. 정말 그래? 예, 유명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아. 예.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차인표 씨다. 예. 아, 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은 차범근 씨하고 신혜라 씨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동명이인인가 보네요. 예, 같은 이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탤런트 차인표 씨는 아니고? 아니죠. 차인표 씨, 차범근 씨 아들 차인표 씨. 아, 동명이인이다. 전혀 상관없는 말씀. 아, 다르다. 이 차인표 씨가 아니라? 예. 이 차인표 씨가 아니라? 아, 이름만 차인표다? 그럼요. 자, 다음 주주. 네, 답은 2번 차줄입니다. 차줄이요? 네, 차줄이. 차범근 씨가요, 차줄이 씨를 낳았을 때 그때 축구 그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저 공들을 다 차줄이! 그러니까 부인이 차줄이로 지르나 보다. 그래가지고 가서 차줄이로 지었어요. 공을 다 차니까. 아, 재밌는 얘기인데 굉장히 재미없게 얘기해요. 자, 다음 황진주 씨. 정답은 3번 차줄이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차줄이 확실해요. 아, 심하다니까요. 야. 그 말이 필요 없다는 네. 말은 다른 분이 많이 네. 쓰던 건데. 예, 한번 따라해봤어요, 재밌길래. 예. 그리고 네. 그분은 하나만 쏘시는데 쌍권총을 쏘셨어요. 예. 자, 다음 4번 진선미 씨. 예, 4번 차돌입니다. 어릴 때 딱 태어났더니 네. 돌을 너무 잘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보고 있다가 아, 얘가 돌을 잘 차는구나. 그래, 너 돌이에 돌이, 차돌이. 예, 이번에는 예. 말이 필요 있네요. 네, 말이 필요 있죠. 예, 예 좋습니다. 이게 힌트일 수 있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신데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전화를 많이 거셨는지요? 공개를 안 해도 예. 쉽게 다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다운도 끝났습니다. 네. 과연 정답이 뭘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3번. 차돌이죠, 차돌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정답을 맞추셨네요. 월드컵에 관심이 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번, 제 5라운드는 말이죠. 네.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세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자,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스웨덴 등에 속해 있는 2002년 월드컵 본선 F조를 지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라라부터. 네. 예, 큰일 난 조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등 정말 최고의 축구 강대국들이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큰일 났다는 의미로 일명 큰일 난 조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2번. 네, 답은 2번 죽음의 조입니다. 그 우승 1위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잉글랜드, 스웨덴, 나이지리아까지 굉장히 축구로 그 네 팀이야 정말 축구엔 죽음이에요. 그 축구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이 팀들은요 본선 진출보다는 아마도 예선 진출이 더욱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확실하게 예. 2번이에요. 한마디로 전쟁터네요. 네, 전쟁터를. 자, 다음 황진주 씨. 정답은 3번 잘됐죠입니다. 이게 정말 잘된 거죠. 한번 하려면은 화끈하게 해야 돼요. 파이팅! 잘됐죠. 아, 왜 이래 진짜. 자. 4번 기대됩니다. 진선미 씨.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4번 양택조입니다. 네. 탤런트 양택조가 아니라 양택조.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양택조죠. 진선미 씨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계시고 계시겠어요? 그러고 계속 계시고 계시죠?
그래요. 오, 우리 진선미 씨 어, 네. 연기 상당히 잘하시네요. 네, 영화 배우입니다, 저. 어. 아니, 근데 연기력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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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3, 2, 1,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 전화를 많이 거셨는지 네. 아,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과연?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자. 정답 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죽음의 조입니다. 200분이 넘게 죽음의 조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예, 2부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월드컵 응원단 팀인 붉은 악마 아시죠? 네. 붉은 악마의 대표적인 응원 박수는 아까 저희가 했는데. 야, 이거 힌트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닌가? 아, 네. 이야, 이게 문제. 힌트 걸들 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나라부터 네, 다들 같이 쳐주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바로 이 박수입니다. 오, 그래요. 자, 다음 주주. 네. 대한민국, 싸바싸바. 대한민국, 싸바싸바. 오, 네, 예, 오. 다들 그러니까 그래요. 박수를 이 10조개 친다. 예, 네. 춤과 접목했다. 다음 방진주 씨. 대한민국! 골로, 골로, 대한민국! 아. 골라 골라 이거죠. 정확해요. 아. 이번에 믿어야 돼요. 근데 뭘 고르는 거예요? 예? 골라라고. 골라. 아. 골라. 네. 아. 골라. 아 골라. 골라. 네. 골라가 아니라. 네. 아 난 골라 골라 그런 줄. 자 다음 진선미 씨. 대한민국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아 아니 진선미 씨 그럼 네. 거기 응원 단장이 혹시 조혜련 씨인가요? 아우, 저는 월드컵 할 때, 네. 어휴, 그 다음 달에 애 낳아야 돼요. 예, 야. 힘듭니다. 네. 예. 5, 6, 야, 인상적이었어. 예, 네. 과연 정답 뭘지 카운트다운 네. 들어갑니다. 네. 자, 끝까지 정답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정답 네. 뭘지, 예. 우리 방청객분들, 시간 다 돼가니까 지쳐가나 봐요. 네. 자, 정답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예!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문제를 네. 마지막 김영기 씨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 라라부터. 예, 바로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아마 처음 월드컵이 1930년대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쭉 출전하고 있는데요. 예, 일제시대 때도 일장기를 달고 우리 선수들이 달렸고, 6.25 때는 또 막 못 사는 나라, 못 살지만 라면을 먹으면서 또 열심히 뛰고 아, 그랬습니다. 예, 그래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좋습니다. 자, 2번 우리 주주. 네, 네 답은요. 월드컵에서 세 번이나 우승을 하고 특히 수비에 강한 이탈리아입니다. 네, 답은 2번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 예. 아, 네. 자, 다음 방진주 씨. 답은 3번 독일입니다. 독일이 그 축구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 축구 강국이 빠질 수는 없죠. 정답은 3번 독일입니다. 자, 네. 자 4번 우리 진선미 씨.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헛소리. 4번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하면 축구의 나라, 삼바의 나라. 그 다음에 개인기가 굉장히 많은 축구 선수들이 많습니다. 브라질입니다. 아, 짧고 괜찮았던 것 네. 같아요. 네, 아까 에어로빅이나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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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몸매 좋네요. 네. 어? 네. 아, 옆에서 방진희 씨가 이렇게 있으니까 코치 같아요, 꼭. 아, 네. 자, 카운트다운, 마지막 카운트다운입니다. 네? 2, 1, 자, 이렇게 해서 월드컵을 잡아라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2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네. 걸고 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네. 과연 마지막 문제 정답 뭘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 예. 아. 이번에 예. 브라질이 굉장히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한국에도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네. 한국이 아 우리 본선 진출하라라는 16강에 그렇죠. 꼭 들라는 그런 의미로 네.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 끝까지 달려왔는데요. 네. 자 그러면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유명 콘도 숙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분 추첨합니다. 네. 4353 네. 축하합니다. 20만원 백화점 네. 상품권 한 장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3762 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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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렇게 해서 5라운드 모두 끝났습니다. 네. 예. 생방송 퀴즈쇼 전화이복 오늘 빨리 달려왔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 기회가 있죠. 기대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힌트걸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춤추랴, 틀린다고 얘기하랴, 우기랴, 예, 거짓말하랴, 네. 어려운 거 외우랴. 네.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예, 먼저 라라부터. 네. 오늘도 정말 재밌는 힌트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고 많이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화이팅! 월드컵 화이팅! 전화위복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주주. 네, 오늘 상품 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못 타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꼭 상품 타시고 좋은 꿈 꾸세요. 네. 다음 우리 강진주 진주. 전화위복! 전화위복! 하지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된 우리 네. 갈매기 자매의 방금 전에 지금 틀으신 분들은 예. 무슨 에어로빅 프로인 줄 아셨을지 몰라요. 예, 자,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네. 끝났습니다. 네. 더욱 즐겁고 신나는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네. 아, 생방송 퀴즈쇼 전화위복을 못 보신 분들은 네. 아, www.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